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복정리 쌀바가 큰며느리입니다. 오늘 주말 아침인데 출근하는 길이에요.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왔습니다. 벌써 오늘이 1월 9일이네요. 새해 일출을 보느냐 마느냐, 못 보느냐, 뭐 강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네요. 여지야, 우리 미르 저기 우리 강아지들 일로와. 벌써 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그러면 쟤네들은 벌써 내가 앞에 어디에 가겠다 생각을 해갖고 저 앞에 가서 저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. 여기가 독정리 쌀방앗간이랍니다. 아, 눈이 얼마나 왔던지 눈을 이렇게 치워놨네요. 도심 같으면 벌써 다 녹았을 텐데 여기는 시골이라 이렇게 눈을 많이 치워놨어요. 여지야, 어디가 어디? 반갑다고 하는 건지. 여주 잘 잤어? 저기 강아지를 세 번 낳고 지금은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해서 아기 나올 수 있을 때 젊을 때 그때가 황금기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 건지. 아유, 동물들은 이 추운데도 저렇게 있는 거 보면 대단하죠. 사람은 춥다고 막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나왔는데 오늘은 주말이라 조정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. 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구나. 하기에는 문을 닫아놨으니까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죠. 여기는 건조실, 가을에 한참 바빴던 곳이죠. 여기가 건조하는 투입구, 저 넣는 투입구예요. 아이고 추워라. 아, 손시럽다. 새소리 들리나요? 이게 참새소리. 우리 공장장님 나오시네. 안녕하십니까? 우리 공장장님이세요. 얼굴 가렸어도 안 보여요. 머리까지 돌리네. 쑥스러워서. 여기 나무 보이시죠? 미르나무인데 우리 30년 된 역사를 지닌 미르나무예요. 아, 숨 쉬렸다. 여기 앞에가 정문이고요. 저쪽이 동쪽이거든요. 동쪽. 해 뜨는 모습. 까치가 어딨나? 아, 저 위에 두 마리의 까치가 있구나. 여기는 참새. 오늘은 까마귀 떼가 없네. 아침이라 그런가? 까마귀 떼가 날아다니면 한 수백 마리 다니는 것 같아요. 이쪽은
남양 황나라 그래서요.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남양 황나, 남양 호를 줄기로 해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. 이곳은 1973년인가? 그때 당시는 바닷가였는데 이 제방을 막으면서 그 옆에 있는 갯벌들을 눈으로 만든 곳이죠. 지금은 그래도 농사 지으면 수확량이 많이 나와서 좋은데 그때 당시는 이 논에 염분기가 있어서 모를 심어 놓으면은 뭐가 누렇게 뜨고 이렇게 농사가 안 돼서 처음에 분양을 받아서도 왔지만 나중에는 그래서 농사가 안 돼서 떠난 분들도 많았어요. 그러나 또 꿋꿋이 지키고 있는 지금 현 마을 주민분들이 이곳을 꿋꿋이 지키고 있어서 지금의 간척지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넓은 방앗간 주변을 우리 대표님이 다 트랙터로 밀고 다녔어요. 우리 대표님은 눈이 오면요 온 마을을 다 트랙터로 밀고 다녀요. 아 이제 비행기 엔진 같은 소리가 나죠? 지금 이제 방앗간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네요.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 한해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행복해야 하는 북정리 쌀방앗간 김미애입니다.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하면서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